공부, 공부야 뭐 초등학교 때 공부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학원이자 선행학습 특히 지금 3학 2학년인데 3학년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놀게 하고 싶은데 환경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정말 놀이터에 제가 가봐도 놀이터에 노는 애들이 믿음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학원 가 있어다. 예, 학원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가치관, 그 교육 가치관이 뚜렷해도 집사람들 안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학원 보내야 되나? 선행학습 시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저는 여기 와서 여러분들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아이들이 놀고 있어서 운동선수 해야죠 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마냥 놀았을거 아니에요. 아빠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빠가 워낙 복근에 신경을 써요. 아, 내일 이날이로 하니까. 그냥 그 동네 분들이 아, 미대학 마음이는 운동선수가 되겠구나 라고 5년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운동 선수가 되면 좋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 최고의 운동 선수가 되면 좋죠. 마음군, 믿음군, 어떤 운동 선수가 되고 싶어요? 어 저는 달리기 좋아요. 달리기. 저도요. 달리기. 달리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마음군 뭐요? 저도 슬픈 거 있어요.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귀염이랑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일본 여행 갈 때 엄마가 할머니 집에 맡겨놨어요. 근데 한 달도 넘게 됐는데 귀염이가 우리 집에 안 와갖고 귀염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같고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아. 근데요, 제 생각에는 엄마가 일부러 안 데리러 오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강아지 귀염이가 맨날 이불에 오줌 싸고 똥 싸서 엄마가 아침마다 진짜 바꾸거든요. 아,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잠깐 맡겼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문자 계속 오세요. 너 지금 며칠 있다 안 갖고 가면 딴 데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벌써 딴 데 줘버렸어요. 그게 제가 들어봐. 잠깐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너희들 근데 내가 아빠를 볼 때는 너희들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 너희들 강아지 갖고 싶다 해서 아빠가 어렵게 얻어줬는데 너희들 강아지 대소변이나 한번 갈아본 적 있어? 어, 엄마가 그거 다 갈아주고 그러니까 엄마 그러다 보니까 짜증내고 그 짜증이 다 나한테 오고 그럼 아빠가 치우면 되잖아요. 아니지. 그렇지. 그럼. 믿음아 마음아 그건 아니야. 정인경도 어렸을 때도 강아지 키울 때 약속을 딱 했어. 그럼. 대소변은 네가 다 치워. 그거 지금도 치워. 야 여기 얘 또 똥 쌌다. 그래요. 저희가 그거 와서 딱 치워. 얘기하고 근데... 치우고. 할 건 지가 해야지. 그래요. 마음군. 귀요미는 어디로 갔을까요? 할머니한테 제가 반장 됐을 때 전화 왔는데 다른 사람 줬대요. 아. 근데 마음이가 오니까 할머니가 데리고 올 수는 없대요. 어디 저 멀리 갔습니까? 멀리 갔어요. 아니야 봐라. 봐라. 언니들. 제가 듣기로는 뭐 외국을 갔다는 게 안 줬어. 외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 할머니 친구 준 거예요? 갖다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저희 할머니 집에 있어. 마마 할머니 집에 있어. 마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왔다 귀염이 왔다 귀염이 마마 쪽 귀염이 왔어. 마음이 아빠하고 약속해. 그럼 아빠 할머니한테 데리고 올 테니까 마음이 약속해. 마마 그럼 데리고 오면은 마마 종류가 뭐예요? 개 마마. 종류가 뭐예요? 네? 개 종류가 마르티스로 알고 마르티스? 네. 말티즈. 말티즈. 그거 하얀 거 아니에요? 어우 너무 귀여운데 개. 마마 아빠 약속할게. 아빠 데리고 올게. 아 데려 온대. 아빠 데리고 올게. 데려 온대. 데려 온대니까. 자, 아, 참. 아, 그 왜 개를 뺏어가? 알겠습니다. 그럼 믿음이가 아빠랑 약속하면 되겠다. 이제 똥을 그래. 좀 다 이제 그래. 하면은 책임지면 그래. 딱 데려온다고 그래. 어, 그러면 마음이가 주인이니까 마음이 같이. 끝까지 싫다는 거야. 죽이 싫다는 거야. 아니, 뭐죠? 책임 믿음이는 귀요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없어도 된다는 거야, 지금. 그죠? 대변하고 소변하고 하나만 네가 해. 그래, 하나만 해, 네가. 제가 소변할게요, 마음이. 어, 그래도 소변해. 그게 더 힘든데. 그렇죠. 어, 힘든 걸 하겠다라는 거지. 마음아, 개 왔어, 여 뒤에. 왔다. 아이고, 금방 데리고 온대. 마르티스, 마르티스. 야, 그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 아,
나도 아저씨 집에 개가 많아요. 새끼 나오면 아저씨가 또 한 마리 줄게요. 야, 좋겠다. 아.